드디어 낮장 시내 여행 시작! 그 첫 번째 행선지는 바로 CCCP 커피입니다. 공산당 컨셉의 콩카페는 한국에도 들어와서 이미 익숙한데 후발대로 생긴 것인지 대놓고 공산당을 이름에 박아놓은 카페가 있다고 해서 가보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 보니 전통시장 같은 느낌의 시장이 있어서 정겨운 듯 복잡한 느낌의 길을 걷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CCCP 커피. 밖은 너무 더워서 자리 안내를 받아 실내로 들어갔어요. 카페인데 피자도 파는 게 좀 신기했는데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코코넛 커피. 그렇게 주문을 하면 바로 금액이 적혀져 있는 영수증 같은 종이를 가지고 와서 바로 결제부터 진행을 해주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먼저 가져다 줬어요. 생각한 것보다 더 뜨겁고 더운 날씨에 안 그래도 목이 말랐었는데 물로 목을 좀 축이고 있으니 드디어 주문한 코코넛 커피 등장! 우선 스푼으로 위에 있는 코코넛 스무디부터 떠먹었는데 와, 이거 진짜 눈이 확 떠지는 맛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적당히 달고 향긋하게 코코넛 향이 퍼지는지 너무 맛있어서 빨대로 한 모금 마셔봤는데 이게 스무디랑 섞여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마시면 밑에는 커피가 씁쓸하니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잘 섞어서 마시면 진짜 너무 맛있으니 야짱에 가신다면 CCCP 커피에서 코코넛 커피 꼭 드셔보세요. 그렇게 시원달달하게 카페인 충전을 했으니 이젠 점심을 먹기 위해 현지인 맛집이라는 분짜 식당을 갔어요. 메뉴는 꽤 단출한 느낌이 있어서 뭔가 전문점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진짜 손님들이 90%가 현지인이더라고요. 외국인은 우리 부부와 유럽 쪽에 온 것 같은 서양인 한 커플밖에 없었고 식사 끝나고 나갈 때 보니까 현지인들이 점심시간에 단체로 식사하러 오더라고요. 우리는 메인 메뉴인 분짜로 주문을 했는데 진짜 음식이 바로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맑고 뜨끈한 국물에 숯불에 구운 고기와 완자가 들어있고 약간 무 피클 같은 것이 들어있는 생김새에 뭔가 우리가 알던 분짜 비주얼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는데 따로 주는 야채들을 기호에 맞게 넣어서 쌀국수와 함께 먹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첫 맛은 한국에서 먹던 분짜에 비해 좀 더 시큼한 식초의 맛이 좀 더 강하게 느껴져서 이거 현지 음식 선택 실패인가 싶었는데 수분량 가득한 고기들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점점 이 현지의 맛도 괜찮게 느껴졌어요. 근데 같이 나온 채소들은 상추같이 생긴 거 빼고는 전부 향채여가지고 고수같은 향채를 못 드시는 분들은 상추같이 생긴 채소만 넣어드세요. 확실히 야채를 넣어서 먹으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니 이젠 뭐 좀 관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따가운 햇빛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까 오면서 봤던 시장이 생각나서 시장 구경을 하러 갔어요. 여기는 쓴무이 시장인데 외국인들보다는 현지인들이 장을 보는 재래시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낮장 시내의 현지인들의 삶을 좀 더 리얼하게 볼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옛날 우리나라도 이런 느낌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겠지 싶더라고요. 냉장고 없이 생선과 고기를 파는 모습에 위생 걱정이 되기도 했고 진짜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엄청 큰 쥐도 봤어요. 너무 현지인들의 시장이라 관광객 입장에선 크게 살 거나 볼 건 많이 없는 느낌이라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 야짱 대성당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야짱 시내는 그렇게 큰 시내가 아닌 건지 웬만한 곳들은 충분히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걸어 다녔는데 확실히 걸으니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성당이 보이는 광장에 도착! 비록 그늘은 없지만 되게 깔끔하고 예쁜 광장의 느낌이 좋아서 기념사진과 영상을 남겨봤는데 아, 남편이 자꾸 카메라에 손가락을... 여하튼 그렇게 광장에서 마리아상 기준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길이 너무 유럽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골목길부터 유럽 감성이라니 성당으로 가면 얼마나 더 예쁠까 싶어 기대감이 엄청 올랐는데 에? 이거 뭐죠? 왜 문이 닫혀있는 거죠? 그 이유는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